주단태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펜트하우스 시즌 3 12화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조커로 변신한 주단태가 자신의 손으로 하늘로 보내버린 조비서에게 폭탄을 받은 뒤 헤라펠리스에 잠입하여 곳곳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주단태가 처음 헤라펠리스로 잠입했을 때 로건이 주단태를 발견하였고 폭탄을 수거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죠. 폭탄 설치를 완료한 주단태가 펜트하우스로 들어가 훔친 휴대폰을 사용해 심수련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건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라고 말합니다. 12화를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로건과 심수련의 약혼식이 주단태를 헤라펠리스로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이 내용을 적어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아마도 미래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주단태 앞에 심수련이 나타났습니다. 또 바보처럼 폭탄 테러에 당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웨딩드레스 치마 안에서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단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심수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총을 쏘는 순간 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것이라 말하는 주단태. 주단태의 도발에 가슴 쪽으로 두 발의 총을 쏜 심수련. 그 이후 주단태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너무나도 멀쩡하게 일어난 주단태가 심수련과의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격한 몸싸움이 진행되던 중 총과 폭탄 스위치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두 인물 모두 몸싸움을 하다 넘어지게 되죠. 그렇게 다시 심수련의 손에는 총이, 그리고 주단태의 손에는 폭탄 스위치가 쥐어져 있습니다. 폭탄 스위치의 안전핀을 뽑는 것을 확인한 심수련이 결정타로 주단태의 이마에 총을 쏴 주단태가 펜트하우스에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기 전 폭탄의 스위치를 누른 주단태였습니다. 그렇게 주단태는 펜트하우스에서 떨어져 헤라상이 있는 분수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후 폭탄이 폭파하면서 헤라펠리스가 무너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심수련의 생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2화 예고편을 살펴보던 중두 인물의 대사가 혹시 심수련이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천서진의 너한테 아주 어울리는 죽음이었어 라는 대사를 보고 먼저 천서진이 미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한 뒤 이 말이 심수련이 아닌 주단태에게 하는 말처럼 생각되었고 이젠 천서진만 남았어요 라는 로건의 대사가 자신의 생각이나 독백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살아있는 심수련에게 말하는 대사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때까지 예고편을 살펴보면 대사 전체가 아닌 대사의 일부만을 보여주거나 짜집기를 해 보여준 적이 많았었죠. 이번에도 심수련과 로건의 대화 속에서 저 대사가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로건이 심수련을 살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폭탄이 터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로건으로 보였습니다. 주단태가 심수련을 불러내자마자 관리실로 달려가 폭탄이 터질 것이니 모두를 대피시키라 말했던 로건입니다. 그렇게 폭탄이 터져 헤라펠리스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로건이 과연 심수련을 구하지 않고 혼자만 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로건과 심수련의 계획에서 시작된 만큼 심수련을 구출하는 것도 자신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겠죠. 12화 예고에서 심수련이 석훈이와 석경이의 사진을 보며 엄마가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며 울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심수련은 로건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화 예고에서 심수련의 죽음에 대한 장면이 심수련이 우는 장면을 제외하면 하나도 없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윤희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 후 5화 예고에서는 오윤희의 죽음에 대한 장면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12화 예고에서는 심수련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게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심수련입니다. 그리고 아직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죠. 로건이 헬기로 살릴 것이다. 심수련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것이다. 아니면 펜트하우스 내부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것이다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심수련이 울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심수련 자신이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로건이 심수련의 탈출을 돕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로건은 심수련을 어떻게 구출하게 될까요?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펜트하우스 시즌3입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판보스로 보였던 주단태가 죽음을 맞이하였고 새로운 보스로 천서진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온 천서진이 어떻게 몰락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